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원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게임 관련된 로직 부분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서비스 하는 직종입니다. 출시 전에는 테스트 환경을 위한 작업들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라이브 중이다 보니까 테스트 그런 목적의 비중보다는 이제 실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한다든지 앞으로 뭐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테마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쪽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유니티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플랫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접근성도 있고요. 여러 회사, 뭐 해외라든지 국내 회사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이게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백을 하나 지운다던가 별거 아닌 부분의 작업을 했을 때 워낙 스크립트 분량이 많다 보니까 컴파일하는데 그때그때 세이브 한번 했을 뿐인데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RPG 쪽 개발을 위주로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처음에 입사를 할때 과연 제가 그런 여성향 캐주얼 게임을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획부서와 다른 부서 분들이 그런 쪽에 느낌을 내거나 콘텐츠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에 대한 배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부담감 없이 일을 할수 있게끔 잘 도와주셔서 일을 잘 했던 것 같고요. 와서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있었는데 큰 차이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게임을 개발하고 그걸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서비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겪어보니까 크게 느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냥 제가 개발자 직종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힘의 연속인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일이 안 된다거나 그런데 계속 며칠 동안 붙잡고 근무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붙잡고 있는 것보다 쉬었다가 다음날 이제 다시 와서 보면 의외로 안 풀리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안 된다고 그거에 집착하기보다 좀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네요. 만약에 출시한 지 얼마 안된 게임들을 제가 관심 있어서 설치해서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버가 죽는다. 그럴 때막 예전에는 제가 이제 게이머 입장이었을 때는 왜 게임이 안 되지?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개발자들의 노고가 아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쪽의 걱정? 그런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출시할 때 되게 보람찬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게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와서 유저들한테 보여드리게 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항상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 팀은 저희 쿠킹 어드벤처와 마이리틀 셰프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전 세계에도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조용하신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협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쪽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입장은 기획과 아트가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게임에 반영해 드릴 수 있을까. 어쨌든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디바이스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입사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술 위주로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합당한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듯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요. 유니티 엔진을 이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환경의 게임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자바 쪽에 대한 지식과 엑스코드, iOS 쪽 스와이프나 오브젝트 C 같은 그런 언어에도 좀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에 입사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서 다른 임직원분들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애정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갖춰진다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맞춰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 직종이다 보니까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취약하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협업이라든지 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개발자라고 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만 너무 바라보지는 말고 그 외적으로 다른 부서와 이제 협력하는 태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거창하고 뭐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막 큰 목표를 삼는 것보다는 소소한 뭐 작은 미니게임을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작은 단위의 그런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설정해 나가시는 게 큰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도전하시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채워나가시다 보면 좀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그런 마인드로 좀 노력을 하시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충분히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부터 너무 큰 목표를 삼다 보면 사람이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달성해 나가시면서 자신감을 채워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부서와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오픈된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열린 자세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뷰라는 게 뭐 막상 이제 하게 되니까 그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쪽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어떤 일을 왜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